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어제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렬 6인대 특임 교수, 이종근 전 데일리한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예, 지금 최창렬 교수 잠시 후에 들어오실 것 같고요. 잠시 비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그동안 이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사뭇 달랐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발언을 먼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자신들의 다른 한 표를 국민의힘에 주겠습니까?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정권 심판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상황, 선거 연대 의사를 밝힌 거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예.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실제로 선거 연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좀 의문입니다. 예. 어저께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지금 창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창당을 한 이후에 예방을 하는 자리, 당대표로서 당대표는 이제 예방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남 자체가 무슨 네. 어떤 진짜 공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보다는 네. 예의상 서로 만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자리에서 어쨌든 우리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실정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보자라는 목소리를 함께 맞출 수는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연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의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이거지요. 지금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를 내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비례만 내기로 지금 뭐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 같아요.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도 각 그 제 조그마한 어떤 정당이나 혹은 그 시민단체와 합쳐서 비례정당을 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연대를 한다고 해서 조국 혁신당을 함께 그러니까 뭐 같은 어떤 비례위성 정당에 포함시키지 않을 바에는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20석을 향해서 경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례와 관련돼서 나눠줄 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어떤 뜻은 함께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아까 말한 그 시민단체나 여러 그 그룹에 같이 포함될 수는 없다. 네, 네, 그렇죠. 거죠? 예,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예. 민주당 선을 그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뭐 경쟁할 바에는 그래도 그냥 같이 가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일단은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 혁신당과는 연대는 중도층 민심을 얻는데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좀 무리수다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창렬 교수님께 생각하시기에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연대, 득과 실 중에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전 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왜 그러냐면 조국 혁신당이죠. 조국 네네. 혁신당이 어차피 지금 우리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지금 이제 비례연합정당의 모습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또 어제 얘기하기는 지역구 내지 않겠다. 민주당이 지역구 내고 자신들은 비례대표만 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례대표 예. 정당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연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사실상의 이게 뭐 심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의 위성 정당 아닙니까? 네. 특정 정당과 그 정당과 제휴하면서 연대하면서 지역구 내지 않고 비례대표 내도 이게 전형적 위성 정당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중도층들이 지금 가뜩이나 민주당의 지금 공천 내용 때문에 공천 네. 내홍, 네. 파동, 내용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것까지 이렇게 되면 과연 이른바 그 조국의 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중도층이 인식이 될 것이고 예. 상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수도권 선거에서 원래 수도권 선거라는 게 표차가 많이 안 나잖아요. 지금. 맞아요. 지난 20일 때도 그랬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민감한 상황 속에서 굳이 왜 이렇게 조국 혁신당과 연대를 하려 하는 것인지 속내는 알긴 알겠어요. 이제 강성 지지층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인 건데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어려움은 알겠습니다만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아마 민주당의 득표에 결정적인 도움보다는 오히려 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연대가 민주당으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연대에 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와 이 조국 대표 이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의원직을 방탄용으로 쓰기 위해서 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 노래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보시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대가 힘들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당이 지금 민주당이 몇 번씩이나 조국의 강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어요. 아,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입시 비리와 관련된 그런 그 상처 입은 그 유권자나 예.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기자 회견에서 네. 아마 관훈 토론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대를 한다고 하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법 불복과 관련해서 두 사람의 사법부와 관련된 지금 뭐 재판 과정 내지는 또 실형을 받은 것을 언급할 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여기서 예방해서 인사까지는 가능하나 적극적으로 똑같은 목소리를 내기에는 참 힘든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지금 조국 혁신당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예. 자꾸 가는 사람들이 강성 친문들이 많이들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결이 다른 게 아니냐라는 예.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연대 어떤 시너지를 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민주당 내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이야기 어제 저희가 좀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사천 논란이 불거졌던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 전략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에 치르겠다 당에 요구를 했고요. 민주당도 이를 받아들 였습니다. 민주당이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논란이 좀 잦아들까요? 네. 뭐 잦아들 수밖에 없겠죠. 일단 예. 경선을 이제 치르게 됐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왜 이 부분을 경선을 안 했는지 이해가 좀 안 가요. 서동영 의원이 현역 의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향엽 이제 후보인데 예비 후보인데 이분은 지금 과거에 그 청와대 비서관도 하고 그랬어요. 비서관도 예. 하고 그리고 여러 이제 당직도 맡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천을 줘도 공천을 네. 해도 크게 문제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문제는 예. 이제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이제 아내인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이른바 배우자실에 부시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 예. 때. 그래서 사천 논란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천 논란이 나올 걸 민주당이 예상했을 겁니다. 아.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그냥 경선하면 돼 이럴 때는. 예. 근데 굳이 이분을 자꾸 이렇게 특정 여성 전략 특구라고 이제 지정을 하면서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논란이 있고 결국 이 경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그 민주당의 입장 여성 전략 특구를 설정했다 그건 좋아요. 네네네. 여성들의 지금 진출이 의외로 이번 뭐 공천 과정에서도 여야 예. 막론하고 말이죠. 그게 많지가 예. 않단 말이에요. 예. 그건 충분히 뭐 평가만 한 건데 명분이 되는 겁니다만 이게 속내가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 공천의 이유가 그것이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의 어떤 뭐 배우자실에 있었다는 게 분명히 팩트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분명히 논란이 될 거 알면 말이죠. 예. 경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름 다행인데 네. 왜 굳이 이렇게 자꾸 논란을 야기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지금 네. 뒤늦게 경선이 돼서 다행이라고 지금 네. 교수님께서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이미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을 다 공개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거를 다시 당의 의견이 전달된 상황에서 경선을 치른다. 이것도 좀 불공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예. 경선을 안 하고 뭐 그거는 안 되겠죠. 없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뭐 당의 주류의 생각은 드러난 거였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나 어떻게 해봐야죠, 뭐. 그래서 서동영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이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된다면 이제 뭐 논란은 완전히 잦아드는 것이고. 예. 만약에 또 지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이 견향협 권향엽 전 비서관을 예. 공천하려 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 민주당은요 사천 논란에 대해서는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악의적 주장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직접 나서서 여당의 사천 논란 의혹이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법적 조치까지 언급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비선은 아니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법적 조치는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자,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당사자가 지금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아마도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공격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내용이냐면 현장 보좌를 하지 않았다라고 권 예비 후보가 후보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보좌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네, 네. 비서라는 표현도 잘못 됐고 부시장이라는 직함이 지금 와전돼서 예. 마치 수행하고 있는 듯하게 지금 표현한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지금 인터넷에서는 예, 네. 지금 권 후보의 SNS에서
그러니까 그 이 김여사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사진들. 예를 들어서 그때 경선이나 대선 당시에 김여사가 뭐 경북을 갔는데 뭐 경북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사진들을 찍으면서 현장의 어떤 분위기를 적은 SNS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행했으니까 이것을 찍을 수 있지. 이런 사진들은 지금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언론에 지금 보여주는 어떤 사진도 아니다. 이런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박정화 대변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사진을 올린 것에 있었다. 네네. 사진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 역시 선거가 끝나면 서로 소취하가 여러 일어납니다. 네. 뭐 소는 계속 이루어지니까 아마도 서로의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역시 자연스럽게 소가 취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문계 핵심이죠. 홍영표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탈당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분위기상 많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탈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임종석 전 실장은 일관되게 탈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탈당 계속 안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오늘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 근데 어제 홍영표 의원의 그 말씀을 보니까 말을 보니까 탈당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보고 저질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정도 얘기를 할 거라면 탈당 안 할 거라면 그런 정도의 표현은 안 했겠죠. 다른 비판을 하더라도 좀 표현을 좀 이렇게 다듬었을 텐데 저질 리더십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는 홍영표 의원이 지금 당내에서 저 정도까지 왔으면 말이죠. 당내에 남아있기 어려울 겁니다. 나가서 무슨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뭐 이른바 민주연합이라고 그러나요? 민주연대나 이런 걸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홍영표 의원은 부평을인가요? 우리가 워낙 지역구 관리를 잘했잖아요. 노동활동도 거기서 했고 말이죠. 노동운동도 그래서 이제 사선을 거기서 한 것인데 다른 의원들은 뭐 이제 사선을 하더라도 다른 데서 하기도 하고 이제 한 번 건너뛰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 네 번 연달아 했다고요. 부평을 해서. 그럼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자신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탈당이 거의 99%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니까요. 어떤 결과를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민주당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용주 의원의 지역구를 찾았는데 이상한 핑계를 대고 당을 떠나갔다면서 김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긴 했지만 김영규 의원을 비판한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굉장히 불리한 어떤 지역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종로 갔다가 이제 영등포로 가지 않았습니까? 종로는 역대 그 후보들이 거의 다 대통령 후보급 그 후보들이 나왔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종로는 대통령 후보를 3명이나 배출한 의원으로서 세무이나 배출한 지역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윤보선 대통령까지 이 종로에서 현역 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곽성원 후보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긴 하지만 그래서 달려간 것 같고 영등포를 바로 종로 다음으로 한 것도 사실 이 김영주 후보가 굉장히 조직관리의 뭐 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1,500명이나 민주당원과 함께 지금 당을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불리하다라고 지금 보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김영주 후보를 지금 언급한 이유도 이 지역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민심을 유권자의 마음을 다시 돌리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3지대 소식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해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재선에 도전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재선 되는 거 특혜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헌정사상 뭐 최초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셀프 공천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뭐 셀프 공천이라고 봐요. 그 당이 지금 대표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진보 진영 전체 저는 민주당을 딱 진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뭐 진보 진영이라고 볼 수 있죠. 진보 진영 전체에 끼치는 영향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비례대표를 연달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기본소득당으로 해서 국회의원 배치를 달았는데 또 이제 그런 이제 모델을 또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식의 어떤 행태랄까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과정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중도층의 그에 어떻게 비칠까의 문제예요. 이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 이 비례대표 선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일관되게.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 한쪽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이건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사실상 이게 그 당의 대표인데 이런 식의 행태가 너무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유권자 일반이 보기에는 썩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아요, 사실. 아. 정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야말로 정치인들이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일단 빼지 달고 보자 이런 게 좀 희망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좀 부정적 평가가 많지 않을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간 미뤄왔던 이 텃밭 서울 강남과 영남 일부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역 4명을 컷오프했죠. 서초울의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 강남평의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공천했습니다. 네. 글쎄 이제 꼭 해야 될 곳들에 대해서 미뤄왔던 곳에 대해서 공천이 결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강남이나 서초가 보수의 어떤 상징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보수는 사실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유능,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보수는 네. 두 번째는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한다. 그러면 네. 거기에 가장 상징되는 인물이 무엇일까 하면 전문직. 그리고 굉장히 경력이 오래된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정치판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던 사람보다는 새롭게 자꾸 어떤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왔던 것이 관례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면 삼성전자 사장과 TV조선 상무라는 그런 타이틀과 또 사람들에게 인지도 두 사람 다 굉장히 인지도가 높거든요. 예. 고동진 사장만 하더라도 3040들한테 소구되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기업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인지도 면이나 혹은 뭐 능력 면에서 이미 검증이 된 사람이다 예. 하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형아 변호사 대구 달서갑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역인 홍석준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의 제기할 것이다라고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 부분도 왜 경선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부분도 상당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저 부분에는 격차가 심해서 했던 게 이제 무관련적인 얘기였죠. 왜냐하면 정치권이 항상 이제 예측되는 그 논란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좀 피해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영화 저 변호사는 사실. 출마를 많이 했어요. 여러 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른바 탄핵의 강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예. 뭐 단수 추천 받았으니까 대구에서 아무튼 일단 유권자들이 보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게 잘 수행을 하고 잘 보필을 하더니 그래도 하나의 뭐 결실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또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그렇게 공을 들이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영하 변호사를 이 보수의 결집을 위해서 챙긴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저런 부분은 좀 경선을 했으면 차라리 차이가 많이 났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또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나. 근데 뭐 일단 지나가는 거겠죠 다. 예.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공천도 그렇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도 한번 살펴보죠. 이준석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경기 화성 의뢰. 글쎄 84년생 30대 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이 국민의힘에 공천을 받았어요. 여기에 이제 한정민 연구원이죠. 여기에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현대자동차 공영훈 후보 3파전 네. 이 지역은 어떻게 경쟁이 이루어질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지역으로 지금 부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구도를 어떻게 볼 건가에 따라서 굉장히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가 3040에게 소구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뛰쳐들었는데 국민의힘이 거기에 장군 멍군 한 셈이죠. 30대의 삼성전자 연구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구도 자체가 어떤 당파성 그러니까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아니면 양당을 견제하는 새로운 개혁신당 이런 당파성의 구도를 볼 것이냐 예. 아니면 3040이 워낙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어떤 분포도로 보이는 지역구라고 하잖아요. 그럼 네. 3040을 소구하는 세대 갈등의 측면에서 어느 당이 더 3040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측면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예. 전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또 CEO 출신의 현대자동차 네. 관련된 그런 후보가 민주당에 나옴으로써 예. 삼성전자와 뭐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예. 이런 또 구도가 또 돼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뭐 이렇게 그 눈길이 가는 예. 그런 지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편 한동훈 위원장은요 중원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유년 시절을 보낸 이 충북 청주를 찾아서 친근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죠. 네. 학교 끝날 때마다 이 무심천을 건너와서 여기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우리 국민의힘은. 제가 국민의 힘을 이끌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정치 하겠습니다.
자, 지난 총선에서 모두 패했던 이 청주 4개 선거구를 모두 돌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역시 4년 전 전패했던 경기 수원을 찾습니다. 글쎄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유, 정치 초년생 맞냐 싶을 정도로 행보가 아주 빠르고 또 속도감이 있고 좀 아니, 정치, 잘하는 것 같아요. 정치에 너무 적응이 빨라요. 아, 예. 너무 적응이 빠르고 오히려 덜 매력적일 수 있는데 네. 좀 어눌한 것도 있고 서툴어 보이기도 하는데 너무 능수능란합니다. 네.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튼 지금 수원 지역이나 이 충청도 지역이 의외로 그 민주당의 우호적인 데가 많았어요. 지난 총선 때. 네. 대전 같은 경우는 7개가 전부. 민주당이었거든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예. 청주도 지금 다 졌더라고요. 원래 뭐 민주당이었죠. 예. 청주도.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 이 충청,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이쪽에 충청에서 이기는 데가 항상 이겼습니다. 예.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충청을 공략하는 거고 수원도 민주당이 다 쓸었거든요. 네. 가불병정 5개인가 가불병정 무 5개 다 쓸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의 이제 향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도권에서 이 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공략을 하는 건데 아마 이재명 대표도 가겠죠. 수원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아마 수도권 다른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위원장, 그런가 네. 하면은 TV 토론과 관련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을 할 상황에서 묵비권을 행사해도 좋다. 그러면서 재차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한 위원장을 향해서 토론을 해달라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토론을 놓고서는 물고 또 물리는 이런 상황을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런 토론 제안들. 사실상 뭐 현실성이 있고 정말 진전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근데 토론 제안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작한 건 아니고 그 방송사가 TV 토론을 요청을 했죠. 예, 예.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면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인 것이고 받아들이면서 선거 전략상 예. 상당히 유리한 어떤 지형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하면서 예. 거절한 모양새가 국민들, 유권자들로 봤을 때 피한다, 회피한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또는 예. 뭐 토론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비출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이제 방어하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 혹은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프레임에서 사실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 예. 대표가 또 토론에도 자신이 있고 하니까. 근데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아니 윤 대통령을 심판하는 그런 지금 선거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지금 만약에 맞상대를 해버리면 이것이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거꾸로 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참전을 했습니다. 아마 몇 명의 의석 또는 몇 퍼센트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네. 함께 TV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지점에서 아마 TV 토론이 성사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종근 평론가께서 좀 전에 저 토크할 때요.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탈당 1,500명과 여당 입당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한번 저희가 정정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